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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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가자! 네, 여기는 강남 예스24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이즈원 앨범 음모권이 담긴 앨범을 여기서 판매를 하는데 6시거든요? 이게 8시까지만 판매를 하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이랑 조용히 해야 돼. 여기 파네요. 근데 이건 BTS인데? 뭐 여기 팔겠지 뭐. 네, 앨범은 택배로 온다네요. 언제 기다려? 일단 응모는 했고 오늘 10시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10시에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왔습니다. 아, 우리 아이즈원 티저만 올리고 사라진 그 앨범 블루마이즈 그 앨범이 드디어 저한테 왔습니다. 원래 작년 11월 11월에 저도 예약곡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 팬사인회까지 그 연동이 돼가지고 제가 앨범을 진짜 40만원어치 정도 샀었는데 그게 다 우유곡절이 있어가지고 다 취소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제대로 돌아와가지고 아 제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팬사인회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앨범 세트 한 개만 샀습니다. 블루마이즈 피에스타 컴백. 이게 포스터거든요. 이게 포스터가 원래 랜덤인데 오쉣! 아, 근데 이거 사실 5,000원 주고 선택했습니다. 확정 가차. 아, 근데 제가 이 아이돌 분들 독재 같은 걸 진짜 살면서 처음 사봐요. 이 앨범도 진짜 살면서 처음으로 사보는 거야. 가수 앨범을 사본 적이 없는데 우리 원영 씨 덕분에 처음으로 사보네. 오우, 기대된다. 오오, 종이 촉감부터 다른데? 종이가 막 말랑말랑. 오쉣!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그러면은 간단하게 피에스타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래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이번에 춤이 진짜 예쁘더라고. 오쉣! 어, 잠깐만. 빨리 넘겨봐. 숨어가지고 덕질하고 있네. 와, 오, 샤프라네? 지금이라고. 아, 그럼 앨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앨범 처음 사봐, 진짜. 오, 처음에 이제 딱 까면은 이게 단체 카드가 있네요. 와, 오, 뒷면에도 있어, 뒷면에도. 아, 안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안 돼. 안 가져, 안 가져. 네. 이게 앨범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얀색 버전, 주황색 버전, 핑크색 버전이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까보겠습니다. 어, 막 책같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앨범 목록도 나와 있네요. 뭐, 아이즈, 피에스타, 드림라이크, 아야야. 오! 아, 이것도 제가 랜덤으로 알고 있거든요? 메인으로 나오는 것도 랜덤으로 알고 있는데 운명인가? 아, 이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맞아. 여기 이렇게 채원씨, 히토미씨, 투토미, 후라씨 뭐 이렇게 큼지막한 거는 민주씨, 예나씨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있는 거는 낙후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뒤에 편지 써져있다. 위즈원과 함께 축제를 이어갈 거야, 낙후. 오씨! 아, 여기 이렇게 가사 같은 것도 써져있네요. 왜 자꾸 쟁여놔요, 예? 내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사쿠라네? 사쿠라야? 아쿠씨, 민주씨, 유리씨, 은비씨. 똑같은 거 두 개가 들어있네요, 원영씨. 트리플 원영. 뭐가 중요해 보이는 카드는 아, 채연씨, 유재씨, 유진씨, 히토미씨, 나쿠씨, 나쿠씨, 민주씨. 뭐야, 하나가 없어졌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하나가 없어졌어? 아니야. 아, 알겠다, 미안. 채연씨,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서 멤버가 없는 멤버가 이 카드가 딱 지금 두 명이 없어요. 채연씨랑 혜원씨가 없네. 아, 근데 채연씨는 이거 두 장 나왔고 혜원씨는 여기 상자 하나 나왔습니다. 원영이 두 장 나왔는데 한 장만 주라. 본인이 앨범 사세요, 직접. 아, 왜? 왜 저한테 그래요? 이 우선 어플을 깔면은 사진이 움직이나 봐요. 이 세 분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자 발표 시간이다. 아, 오, 강남점 아이즈원 1집 블루마이즈 발매 기념 사인회 당첨자 발표. 자.